네, 저희 이제 두 번째 시간 역시 3번 구분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구분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3범은 보험업법에 의한 구분이다. 상법에서는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고 이제 보험업법에서 3보험을 구분을 하고 있다. 상해, 질병, 간병 구분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범에서 인보험적인 성격하고 그리고 손해보험적인 성격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좀 쉬고. 간단하게 앞에서 1교시에서 1교시 했던 거 정리를 좀 간단히 하고 갈게요. 먼저 이제 3범의 성격 중에서 이제 인보험적인 성격. 이게 원래는 인보험인데 손해보험의 성격이 조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보험적인 성격은 뭐뭐가 있느냐, 어떤 것 등이 있느냐. 첫 번째로 이제 아까 우리 무허가 없다. 피보험 이익이 없다라는 것이었죠.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이 없다라는 첫 번째 성격이 있고요. 이 피보험 이게 개념이 없으니 보험 가액의 개념도 없어서 그래서 초과보험이나 그리고 중복보험 그렇죠? 그리고 일부보험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일부보험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인보험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또 보험자 대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인보험의 성격인 것이죠. 그리고 또 고의 사고만을 면책으로 하고 중과실 사고는 담보를 한다라는 것. 이것도 이제 인보험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없는 사망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무효라는 것. 그리고 또 15세 미만자 등 행위 무능력자,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보험 담보 금지라는 거, 이것도 이제 인보험의 성격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손해보험의 성격 한번 정리할게요. 3범의 손해보험적 성격으로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보험 사고의 특성이 있어요. 보험 사고 중에서 특별히 사망이라는 사고. 보통 이제 우리 보험 사고의 요건, 보험 사고의 요건, 기본적으로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우연성인 것이죠, 우연성. 그런데 이 사망은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기 때문에 이 우연성이 예외가 되는 보험사고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사망에서 우연성을 제외하는 그런 예외성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 사고 발생에 우연성이 없는 사고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 이제 일반적인 인보험에서는 정액 보상만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손해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담보 중에서 아까 비용 손해적 특성이 있는 실손 보상 방식의 보험들 있죠? 그런 것 등은 비례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은 사실은 인보험적인 성격이라기보다 손해보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이제 그 페이지 넘겨보시면 4페이지에 3범의 구분을 크게 상해, 질병, 간병으로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상해범의 세 가지 큰 특성이 여기서도 간단히 확인됩니다.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상해범의 가장 큰 특성, 급격, 우연, 외래성에 관련된 것이 명시가 되어 있고,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원래 사망보장 자체가 어디에서 생명보험에서만 담보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손해보험에서도 질병 사망만은 특별한 요건을 갖추면 판매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 요건이 여기 하단에 세 가지 나와 있죠. 이게 한번 2016년도에 이게 원래는 범위가 3보험 범위라기보다도 사실상 업법의 범위인데 이게 또 3보험에서 한번 예외적으로 실제가 된 적이 있어요. 16년도에. 뭐 앞으로 또 나올 만한 가능성이 사실은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손해보험에서도 사망 보장을 판매할 수 있는 요건, 특히 질병 사망에 대해서 상해 사망 보험금은 요건 없이 판매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주계약의 상해 사망 보험금은 손해보험에서도 판매하고 있잖아요. 근데 질병 사망을 손해보험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요건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 만기 80세 이하, 요 보험금 한도 2억 원 이내, 그리고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보험의 합격의 범위 내일 것. 요것은 환급형이 아니라 보장 형태로 판매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걸 의미를 합니다. 적립형이 아니라 이제 그 보상 형태, 보장받는 형태로는 만기 환급형이라든지 적금 형태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업법 시행 규칙에, 보험 업법 시행 규칙에서 언급된 부분인데 어쨌든 과거에 한번 16년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같이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간병보험.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 불능이나 치매 상태가 되어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라고 되어 있죠. 간병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니까 향후에 제가 개정사항이나 반드시 봐야 될 것만 따로 한번 정리해서 드릴게요. 그 부분은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면 거기에 이제 실어놓은 자료가 요거는 뭐냐면 보도자료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사항이 올해 표준약관도 그렇고 실손도 그렇고 개정사항 몇 개 있었어요. 그 여러분 약관이 개정되는 이유는 크게 생각해 보시면 개정되는 이유는 그게 아무래도 그동안 적용을 해오면서 분쟁이 있고 자꾸 말썽을 일으키니까 개정이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꾸 말썽을 일으키는 부분을 어떻게든 고쳐가지고 말썽이 안 되게끔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보면 이제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들, 그동안 계속적으로 분쟁이 되었던 것들, 그런 것 등이 주로 개정이 되고 있고,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장애도 2018년도 4월에 개정장애 분류표가 굉장히 오랜만에 개정이 돼서 나온 건데, 거기서도 보면 그간 장애보험금 청구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됐던 것들이 많이 개정이 됐죠. 뭐 대표적으로 그 무릎, 동요관절, 평가할 때 권한측 비교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뭐 척추 기형 각도를 평가할 때 뭐 콕 각도를 이용을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거나 그동안 실무에서 분쟁이 됐던 것 등을 많이 개정상에 반영을 한 것이고, 역시나 표준약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등이 많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에서도 개정사항 1순위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이제 요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도 자료를 낸 것이고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 처음부터 보기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해당 중간중간에 이제 관련된 개정사항 나오면 그때 돌아가서 하나씩 같이 살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조금 뛰어넘고 하나씩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릴 때 그때 한번 볼게요. 그래서 페이지를 11페이지 표준약관에 대한 용어정에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 한번 잠깐 볼까요? 용어 정의부터. 자, 용어 정의는 뭐 용어 정의가 그대로 시험에 나오거나 그럴 일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뭔가 답안 작성을 할 때 약간은 알고 있으면은 답안 작성에 하나라도 도움되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 관련 용어 등등은 한번 보시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지급사유 관련 용어 세 가지 있죠. 그거는 한번 좀 눈여겨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12페이지에 두 번째 지급사유 관련 용어 상해하고 그리고 중요한 사항 이런 것 등은 좀 체크하셔서 눈여겨 보실 필요 있습니다. 상해와 그리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거, 상해의 정의 거기 보시면 일단은 상해의 세 가지 요건 확인되죠. 급격 우연 일회성, 급격 우연 일회성 세 가지 확인됩니다. 상해 3요건이 일단은 상해 용어 정의에서 급격 그리고 우연 외래 요 세 가지. 이게 너무 간단하고 당연한 거고 항상 접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상해 사고 청구됐을 때 사실상 가장 중요하게 요 세 가지 많이 따지거든요. 요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상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실제로 이게 정말 상해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분쟁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사실상 과거에는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사실은 법원에서 판결을 했었어요. 하급심에서. 그래서 그동안 분쟁 내서도 그렇고 그 부분을 많이 인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K사에서 시행한 그 소송에서 보험사가 승소했어요. 이게 좀 약간 다른 판결이 나온 거죠. 판례가 그래서 재밌는 게 판례가 한번 대법원 판례가 형성이 됐다고 해서 그게 그냥 뭐 쭉 유지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판례의 주의가 아니잖아요. 판례가 한마디로 그냥 그 사건에만 적용이 되는 거지 원칙적으로 다른 사건까지 접목해서 적용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분쟁이 되는 것 등은 판례를 많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뒤바뀌어요. 재밌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대퇴골도 무효성 교사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제 그 피보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이게 그 주제가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많이 투여, 좀 고용량으로 투여했을 때 무혈성 괴사가 후유증으로 올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간적으로는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급격성이 일단은 결여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갑작스럽게 온 게 아니라 그 일정 뭐 몇 년이면 몇 년 장기간 동안 그 약을 고용량으로 오래 투여를 하다 보니 무혈성 괴사라는 이게 질환이 온 건데 시간적인 급격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때는 급격성이 있는 거죠. 나는 스테로이드 투여를 하면서 무혈성 괴사라는 질병이 올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 무혈성 괴사가 진단이 된 거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이거 급격하게 왔다라고 볼 수 있다. 사실 과거에 이제 피해자 편을 들어줬었던 판례는 그런 형태로 나왔던 건데 어쨌든 최근에 대판에서 그게 뒤집히는 바람에 지금은 사실상 그게 좀 주장하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가 그 해당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게 분쟁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판례 의존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 상해에 있어서 급격, 우연, 위험성 세 가지를 반드시 충족해야만 상해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이제 그 과로 안에 해당 내용 그것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그러니까 신체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 장구는 신체에 포함이 안 되지만 대신에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처럼 신체에 이식돼서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 그거는 신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별도로 신체 범위에 설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장구는 안 되지만 인공장기처럼 아예 그냥 붙어 있는 거 그거는 신체에 포함을 한다. 그리고 그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이제 고지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때 고지 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 고지 의무의 대상이 뭐냐? 중요한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상법에도 중요한 사항이 뭔지 이러이러한 게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 우리가 고지 의무를 할 때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으면 그냥 똑같은 조건으로는 보험 가입을 인수를 안 했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과거에 질병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B형 간염 보균자다. 그러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사실만으로 이 사람한테 간암이 발생될 확률이 높은데 그냥 건강체랑 똑같이 보험 인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실을 알았으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인수하지 않았을 만한 그런 내용들. 그런 것 등이 바로 알려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거는 뒤에 이제 어차피 우리가 고지 의무를 계약 전 알릴 의무를 할 거니까 그때 자세하게 알아둘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간단한 세 줄짜리지만은 그 보험 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이 네 가지 한번 밑줄 좀 그어 보실까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혹시라도 보험회사가 똑같은 조건으로 인수하지 않고 뭔가 조건을 걸어서 한마디로 표준체보다는 낮은 표준화체를 인수할 때 인수하는 방법들 네 가지를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금액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 요거는 이제 감액법이에요. 감액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 보장 제외
보장체. 요거는 그 뭐 예를 들면 부담보, 부담보법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보험금 삭감, 삭감법, 보험료 할증, 할증법. 그렇게 네 가지. 그러니까 요게 간단히 세 줄이지만 어쨌든 표준화체를 인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 다른 것 등은 그냥 한번 간단히 읽어보고 가셔도 될 만한 것 등이고 요 지금 설명드린 거 그 두 가지 정도는 체크해서 잘 특별히 이왕이면 암기해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모든 게 반복적으로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은 암기도 나중에 수월한데 이게 사실상 모든 게 원래 한꺼번에 하려다 보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너무 처음부터 내가 1독을 빨리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는 것보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모두 기본 강의를 같이 시작하는 타임이니까 그냥 매주 하는 것, 매주 그냥 나가는 진도에 맞춰가지고 그냥 복습하는 정도로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크게 밀리지 않고 한 번씩 개념 정리하는 시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됐죠. 그럼 다음은 이제 그 우리 보험금의 지급. 조금 중요한 부분이 시작되는 파트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개론에 대해서 주로 해왔고, 이제부터 보험금의 지급부터는 실제로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면책 사유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험금의 지급부터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급 사유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그 사망보험금이 나오죠.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에 보면 거기 하단에 세부 규정이 16년도에 기출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책 활용을 하실 때 기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개정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괄호로 신설 규정이라는 표시를 했어요. 일단은 최근 거 물론이, 최근 거는 물론이고 그 직전에 개정된 18년도 7월 10일에 개정된 것까지 같이 표시를 일단 해놨으니까 그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다라고 표시되는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조금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요 그 16년도 기출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나왔냐면 하단에 보시면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확인되죠. 괄호체 여기로 나왔습니다. 약관 문구를 그대로 알고 쓰는 괄호채우기 형태로 나왔어요. 이것도 좀 굉장히 특이한 형태였는데 그동안에 사실상 그 문제의 형태를 보면 예전에 초창기 때는 하나의 주제, 뭐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주제를 주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막 한 장 두 장씩 줄줄이 쓰는 그런 문제 형태가 줄을 잃었다면은 지금은 소주제를 주고 여러 개로 나눠요. 한마디로 표준약관 문제 35점짜리가 하나의 주제가 아니죠. 여러 주제가 쪼개져 가지고 나왔잖아요. 지금은 약간은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들이 조금 심사하기 편하게끔 괄호채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그냥 약관 내용 그대로를 묻는 거니까 채점하기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요즘의 형태 약간 트렌드는 이런 거예요. 장애 문제에서도 사례 문제 계산도 나왔지만 괄호채우기 나왔었거든요. 기억 1번부터 10번까지 괄호채우는 그런 문제들. 정확히 개념을 알고 있는지 그런 문제들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약관, 뭐 장애분류표 등등은 해당 문구를 그래서 그대로 좀 수용하고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한 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약관 자체를 그냥 그대로 묻는 그런 문제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라서요. 또 세부 규정에도 보면 그래서 그 빨간색 표시가 하단 빨간 표시 해놓은 이유는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그 내용이 괄호채우기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왔다라는 걸 조금 보여드리려고 별도로 표시해놓은 거고 하나씩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사망보험금 나오죠. 사망보험금. 일단 우리 그 3범에서 사망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봤을 때 심장하고 폐, 심장하고 폐 기능이 완전히 멈춘 거. 그거를 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심폐기능정지설 요거를 우리가 3범에서는 사망이다. 사망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폐기능정지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인공심박동기에 의해서 겨우 숨이 붙어 있는 거 그게 뭐예요? 뇌사상태. 뇌사상태는 그럼 3범에서는 사망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그 심장 기능이 어떻게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인공심박동기에 의해서 유지되는 뇌사 상태는 그래서 사망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연결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금의 지급 사유를 보면은 이제 별도로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가 되려면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 요건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는 일단은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자, 보험은
그 종신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언제?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이 돼야 된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이 돼야 된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이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보험은 요즘에는 종합보험이라서 한 보험에서 여러 개 다 담보하는 보험도 있지만 각각의 담보하는 그 특약이라든지 담보하는 것들이 있어요. 담보되는 것들. 그래서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보험사고여야 된다.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보험사고여야 된다. 뭐 암보험인데 암보험만 가입했는데 뭐 사망했다고 해서 책임진부금에 나가는 거 없는 것처럼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보험사고여야 한다는 두 번째 요건이 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단은 해당 보험사고에 지급하지 않아야 할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크게 약관에 보면 지급사유와 면책사유로 구분이 되거든요. 세 번째로는 해당 보험사고에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또 사고하고 보험사고하고 인과관계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실무하다 보면은 인과관계 여부를 따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인과관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네 가지가 바로 이제 보험의 지급 사유의 요건. 네 가지. 나중에 이제 여기 연결되는 걸로 이제 대표적으로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보험사고, 이런 것도 나중에 어떤 쪽에서 연결이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막 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계약해지권 제한사유 중에 고지의무 따질 때요. 계약해지권 제한사유 중에 보면 상법에서는 보험자가 안 날로부터 1개월, 그리고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지나면 해지를 못하잖아요. 고지의무 위반으로. 근데 우리 3법 약관에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있어요. 이거는 보험 약관에만 있는 거지 상법에는 없는 규정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보험이 사망보험인데 중간에 예를 들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고 2년 안에 사망과 관련 없는 뭐 암 진단이 됐다. 그럼 이거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안 생긴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뭐 이건 사망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그냥 진단비만 담보하는 보험이다. 암을 담보하는 보험인데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고 예를 들어 2년 안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 사람이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암보험에서는 담보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는 겁니다. 이걸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내가 가입한 고지의무 위반을 따지고자 하는 이 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유여야만 그 해당 조건이 적용된다라는 거. 이거는 지금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계약도 날리려면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잘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세부 규정. 이거는 이제 하나씩 1번과 2번은 한번 2016년도 기출된 적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 부분 세 번째 거. 이거는 중요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사실상 중요해서 작년에도 엄청 강조를 많이 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시험에 2020년도에도 사실은 A급 주제로서 언젠가는 정말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꼭 출제될 만한 주제입니다. 이게 2018년도에 신설된 조항이고 뭐 엄청 뭐 길게 이것저것 써있긴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 뭐냐면 요거는 연명의료 존엄사에 대한 거예요. 존엄사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보험금의 지급 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존엄사가 결국에 환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사람이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더 이상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보험사고 요건 중에서 결여되는 것이 우연성이 결여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해서 존엄사를 과연 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그게 분쟁이 되어 왔는데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만약에 이 사람이 존엄사를 했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존엄사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서. 존엄사의 원인이 상이면 이 사람이 다쳐가지고 한참 뭐 식물인간 또는 뇌사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으면 그거는 상해 사망보험금을 주겠다라는 거고, 원인이 만약에 뭐 질병이다 그러면 그거는 질병 사망보험금을 주겠다, 원인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존엄사에 대한 분쟁을 이제 좀 차단을 하고, 사전에 차단을 하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요 그 별도로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아예 명시를 해놓은 것이죠. 요거는 지금은 간단하게 세 줄로 써있지만은 나중에도 약술 주제로 따로 제가 만들어서 한 번씩 드릴 거니까 별표 잘 쳐놓으시고, 중요한 주제다. 개정사항인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여러 곳에서 활용될 수 있어요. 실손에서도, 사례 문제에서도 활용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사망보험금의 여러 가지 파트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모든 약관에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이니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한번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 이제 장애보험금입니다. 장애보험금. 장애보험금은 이제 이게 원래는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후유장애 파트에서 상세하게 한 번은 다시 다룰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거는 한번 약관에, 표준약관에 기록된 내용이니까 보고 가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장애보험금 부분. 장애는, 장애 판정 시기를 보시면은요. 장애 판정 시기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칙보다는 예외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하단에 보시면 그 시험 실제로 출제된 거 내용 확인되시죠? 거기 기출문제를 보시면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이 일반적인 장애 판정 시기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정한 경우에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그 별도로 정한 경우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모두 쓰게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죠. 요 기출문제 나온 그 예시 답안 9가지 있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암기사항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실제로 사례에서 여러분 후유장애 문제 풀이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단에 16 기출의 하단에 예시 답안 그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 체크해 두시고, 왜냐면 이거를 잘못 알았다가는 문제를 오답을 낼 수밖에 없어요. 예외사항을 몰랐다가는. 그래서 원래는 원칙이 사고 발생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현관하게끔 돼 있지만 여기 하단의 내용들을 보시면 그거와 별도로 따로 정한 그런 것 등을 명시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9가지는 반드시 꼭 암기를 해두셔야 한다.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 판정 시점을 이렇게 180일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조건 장애 판정 시기를 연장을 할 수는 없죠. 사실상 통상적으로. 그래서 상해 발생일부터 일단은 180일 경과하면 장애 확정이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그냥 의학적 경험을 토대로 그냥 180일이 되는 날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이제 장내에 이거는 이 상태가 고정될 거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그 상태를 장애 지급률로 결정을 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 만약에 180일이 지났는데도 의사가 이 사람의 상태를 확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 장애 판정 시기는 당연히 연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 등은 별도로 예외로 정해놓은 것이고, 그런데 또 예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또 예외적으로 180일이 안 돼도 그냥 장애가 확정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는 절단되는 거. 절단 장애 같은 거. 그런 절단되는 거는 그냥 절단 시점이 바로 장애가 확정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안구가 적출되는 거. 이것도 180일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안구가 적출되는 시점이 장애가 확정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것처럼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원칙대로 하는 거고, 대신에 여기 하단에 별도로 명시된 부분들만큼은 예외적으로 적용을 한다라는 거. 예외적인 거는 항상 암기 대상이고 우리가 또 사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한번 복습하실 때 조금 우리가 장애 파트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좀 이른 감은 있기는 한데요, 한번 쭉 한번 보시는 정도로라도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그 하단에 보시면 이제 그 보험기간 종료 후 가중장애가 나오죠. 보험기간 종료 후 가중장애.
이것도 별표예요, 별표. 이것도 한, 왜냐면 이거는, 후유장애 문제에서 사례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요거를 알아야만 역시 풀 수 있는 그런 사례 문제로 응용을 할 때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약수로는 잘 나오긴 쉽지 않은데, 이 개념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내용 볼게요. 장애 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그리고 괄호에 보면은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일 때는 2년, 10년 미만일 때는 1년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거, 요거는 반드시 만기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만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네,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뭐 해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10년 미만이면 1년. 요것도 근데 요거를 이 보험기간을 약간 오해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 보험기간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 처음에 보험가입을 할 때 설정한 보험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20년짜리 보험가입을 했는데 계약의 효력이 예를 들자면은 뭐 해지로 인해서 3년밖에 유지를 못했어요. 해지로 인해서 어떤 사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해지가 돼가지고 20년짜리 계약인데 3년밖에 유지를 못했다. 그럼 이 사람의 보험 기간은 3년이에요, 20년이에요? 3년. 아니에요.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년인 거예요. 이걸 적용을 할 때. 네. 실제 유지 기간. 예, 아니에요. 실제 유지 기간이 아니에요. 처음에 설정했던 기간을 가지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혹은 뭐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뭐 계약 해지라든지 이런 거랑 같이 엮여가지고 실제로 문제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꽤나 많거든요. 거기서 이걸 적용하실 때 보험 기간은 처음에 이 사람의 보험 기간이 거기 보시면 쭉 보험 기간이 나오잖아요. 뭐 2015년부터 뭐 2035년까지 나올 보험 기간이 나올 거 아니야. 요거를 기준으로 10년 이상이냐 미만이냐를 봐야 되는 거지. 실제로 이 사람이 보험 가입할 때부터 유지를 얼마나 했느냐, 얼마가 지나서 해지가 됐느냐, 그거를 보시면은 안 돼요. 그러면 전혀 다른 답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유효하게 성립된 그 보험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이제 그 이후에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의 효력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계약의 만기뿐만이 아니라 해지, 그리고 취소, 모든 걸 다 포함됩니다. 무효. 다 포함돼요. 효력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반드시 만기만이 아니라 만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보험기간이 끝난 요 시점이 만기인 거지만 요거 이외에도 뭐 해지, 그리고 취소, 무효 이런 것 등이 모두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요것도 같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판례하고 조정 사례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분쟁에 대한 판례인데요. 요거는 지금 나중에 한번 조금 더 심화 과정을 할 때 원문 같이 보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왜냐하면 실무자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처음 공부하는 분들도 많으셔서 너무 처음부터 판례나 분쟁례 등을 말씀드리면은 너무 혼란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일단 기본적인 내용 먼저 하고 나중에 하나씩 제가 차근차근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준용장애는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이게 사실은 흔하지는 않은데 준용장애는 장애 분류표의 대부분은 이제 뭐 13개 장애 분류표의 신체 부위 13개에 대해서 각각 다 판정 기준 등을 명시해놓고 있는데 장애 분류표에 없는 것들 간혹 가다가 그런 것 등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업, 뭐 연령, 신분 또는 성별 이런 것 등에 관계없이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 분류표의 구분에 준해서 지급을 결정을 하는데 다만 그 최저 지급률 장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장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준용장애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 분류표에 없는 내용을 유사한 거에 좀 준용해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예시를 드려서 후유장애 파트에서 조금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중복장애, 요거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나의 상해 또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두 가지 이상 발생이 되면
합산해서 지급을 하는데 대신에 별도로 장애 신체 부위별 판정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이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자면 하나의 사고로 다리 그리고 발가락 장애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합산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뭐예요? 서로 같은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합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일 부위끼리는 뒤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은 동일 부위끼리는 합산이 안 돼요. 원칙적으로 다른 부위일 때는 한 사고일 때 합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의 질병 또는 상해로 각각 다른 부위에 장애가 생기면 그거는 합산한다라는 게 이제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단에 이제 동일 부위 장애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다른 질병이나 상해로 후유장애가 두 번 이상 발생이 되면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결정을 한다. 그러나 후유장애가 임의 후장애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는 최종 장애상 해당하는 장애보험금에서 임의 지급받는 장애보험금 차감하게 되겠다.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요거는 앞에 거는 중복장애는 하나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된 거를 지금 설명을 한 거고요. 요 동일 부위 장애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동일 부위가 뭔지도 확실히 이제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미리 살짝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우리 지금 장애 분류표에 보면은 장애 분류표에 보면 신체 부위가 총 13개 13개 신체 부위가 나와요, 여러분. 눈, 목, 귀, 코 이렇게 해서 쭉 신경계 정신행동 장애까지 신경 정신행동 장애까지 총 13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분된 이 하나하나가 얘네가 각각의 다른 신체 부위예요. 이게 좀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다리다. 그러면 다리가 우리 관절이 크게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상 얘네 세 가지는 다리라는 부위이기 때문에 동일 부위인 거예요. 원래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걸 적용을 해보면 고관절에 만약에 하나의 상해로 상해가 발생하고 슬관절에 장애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른 걸 실무자분들은 이제 아시니까는 조금 만약에 같은 부위면은 여기서 장애 발생, 여기 장애 발생하면 원래는 합산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리랑 팔의 장애에서는 각각의 관절의 장애가 발생하면 합산을 하라고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칙이 있으면 원칙을 알고 예외적인 것만 따로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다리라는 부위, 눈, 귀, 코 등등 각각의 하나하나의 신체 부위가 각각의 다른 신체 부위다. 지금 여기 하는 동일 부위 장애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은 1차 사고에서 이 사람이 여기 슬관절에 10%의 장애가 발생이 됐다. 1차 사고에서 그런데 2차 사고에서 만약에 이 사람한테 15% 더 높은 장애가 발생이 됐습니다. 똑같이 슬관절이에요. 그럼 요거는 그냥 동일 부위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러면 이때 몇 프로를 적용을 해야 되느냐? 30%가 아니라 그쵸 10%를 뺀 20%를 적용을 해라. 이제 이 내용이에요. 별로 뭐 이렇게 길게 뭐 나와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기왕장애하고 뭐 가중장애 이런 것 등은 사실상 거의 유사한 내용이면서 이제 나중에 사례를 할 때 문제를 통해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수월하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만 개념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기왕장애 나오죠? 기왕장애. 기왕장애는 여기에 지금 내용이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기왕장애 보시면 한 줄로 쭉 되어 있지만 구분을 좀 해볼게요. 이미 보험계약에서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서에 해당하지 않았거나 과로까지 보장기에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를 포함한다. 여기까지 하나 자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 후유장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 동일 부위에 또다시 후유장애 상태가 발생했을 경우 두 가지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실까요? 유사한 내용이지만 조금 달라서 설명을 한번 좀 간단히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이미 보험계약에서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서에 해당하지 않았거나 또는 보장 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 포함한다. 이건 어떤 거냐면 그 한마디로 보험 가입 기준이에요. 보험 가입 기준으로 보험 가입하기 전에 이미 만약에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전제가 모두 다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한 사고라는 게 전제가 된 것이고 만약에 이거를 구분해서 얘는 보험 가입 전에 발생한 거고 얘는 보험 가입 후에 발생한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보험 가입 전에 후유장애 상태가 되어 있었던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 가입 이후에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30%가 아니라 요거를 빼고 20%를 적용한다. 그냥 그걸 첫 번째가 의미하는 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게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후유장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에 또다시 후유장애 발생을 했다. 이런 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보험 가입을 한 게 상해 후유장애만 가입되어 있는 상품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보험 가입 이후에 질병으로 인해서 뭐 눈의 시력 장애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15%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해만 보장을 하는 거니까 보상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상해로 뭐 35%의 또 시력 장애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딱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닌 거였지만 장애 상태는 맞았던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상해로 인한 보험 사고가 발생이 된 거니까 35%지만 근데 30% 그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미 15%의 장애 상태가 있었으니 그거를 빼고 나머지 20%만 주겠다라는 거. 약간의 그 같은 결론은 같지만 약간의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면 조금만 여기 우리 8번하고 9번까지만 하고 싶게요. 조금만 졸음이 와도 한번 참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8번째가 보상 한도이고 그 다음에 9번째가 동시 감정이라는 게 나오죠. 보상 한도. 보상 한도는 뭐 여러분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보험회사가 지급하여 하나의 진단 확정된 질병 요거는 결국에 그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는 것은 이제 아까 우리 그 후유장애가 준정액 보장 방식이라 이제 뭐 가입 금액이 있으면 그 지급률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후유장애는 대표적인 자동보건조항이에요. 자동보건조항. 자동보건조항의 의미를 대략 그 명칭에서도 느끼시겠죠. 자동보건조항. 요것만 하나 좀 메모해 놓으실까요? 자동보건조항. 후유장애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험가입 금액이 1억이고 1억인 상태에서 그럼 100% 1대 1억이라는 이야기죠? 지급률이. 그쵸?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의 1차 사고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70%의 후유장애 상태가 됐다. 그러면 이때 7천만 원을 받겠죠? 그쵸?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2차 사고가 났는데 이때 지급률이 서로 다른 사고이고 만약에 40%다. 그러면 얼마를 주는 거예요? 아니죠. 4천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자동보건조항이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억에서 나머지 30%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각각의 사고마다 한도는 1억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설사 각각 다른 사고로 계속 누적해서 지급률이 100%가 넘어가도 하나의 사고로 인해서 100%만 초과하지 않는다면은 계속 사고마다 이 한도는 복원이 된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각각의 한도는 하나의 사고당 한도인 것이고 그 한도는 사고마다 복원이 된다라는 거. 대표적인 자동보건조항입니다. 이때 70% 받았다고 해서 이때 2차 사고도 30% 받고 이제 이 특약이 소멸되고 3차 사고는 보상을 못 받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설명드린 거예요. 소멸되지 않고 어쨌든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동시감정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수익자 보험금을 청구한 자하고 보험회사하고 의견이 서로 안 맞았을 때 보험회사가 되게 많이 활용하는 거죠. 후유장애 50%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보기에는 50%짜리가 아닌 거예요. 30%짜리인 거예요. 근데 피보험자는 50%짜리라고 청구를 한 거죠. 그러면은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 그래서 어디에
제3의 의료기관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병원이나 갈 수 없으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좀 신빙성 있게끔 대학병원급, 종합병원급으로 가자. 3차 병원으로 가자. 라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의 의견이 서로 안 맞았을 때 신빙성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다시 평가를 받아서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을 하자라는 게 동시 감정인 거고, 대신에 이거는 당연히 피보험자 측에서 좀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보험회사는 그것보다 적게 주고 싶어가지고 이 동시감정이라는 걸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동시감정의 비용은 적게 주고자 하는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는 이제 충분히 이거 한번 과거에 시험 기출문제 나왔었어요. 2017년도에 하단에 이게 시험 문제를 좀 다양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문제에서 내가 아는 건데 모르게 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우리는 이게 동시 감정이다라는 건 아는데 하단에 보시면 문제 나온 건 보세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술하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는 문제도 모르게 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조금 개념에 대한 정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쉬었다가 우리 4시부터 다시 할게요.